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1992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발송이 됐습니다. 영어로 딱 14글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년 21년 그때 30년 전에 그 문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휴대폰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낙찰가가 얼마인가? 무려 1억 4천만 원입니다. 어떤 문자였을까요? 여러분 추측하시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예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작년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제 습관 말고 뭐죠?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 어떤 거요? 어떻게 하셨어요? 취미. 그게 제가 스크랩이거든요. 신문기사, 잡지 뭐 이런 것들 오려나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또 설교 때 활용을 적재적소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이것을 이렇게 잘라놓고는 아 이거 내년도 성탄절에 써야 되겠다. 그게 바로 지금이 됐네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세계 최초로 발송된 문자였기 때문에 낙찰가가 그렇게 뛰고 뛰어가지고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높게 됐던가, 아니면 그 문자 내용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문자 내용 때문에 낙찰가가 그렇게 높이 뛴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각자가 그게 여러분의 답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술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연인들에게는 참 달달하고 해피한 그러한 서로 간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가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말을 상징하는 날 크리스마스, 그러면 연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오처없는 계획, 그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기원은 사실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이전으로 장세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점이지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메시아 오신다. 그가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승리할 것이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메시아의 예언은 죄인된 남자의 씨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죄하게, 즉 여자의 자궁을 빌어서 메시아는 오시는 거예요. 무죄한 상태로.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 원시복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세 번의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을만 하면 다시 그 언약을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나아가 재확인과 함께 강화를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영화나 여러분 무슨 이러한 스토리 다 들으셨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로마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제국을 넓혀나가는 이 로마의 전쟁의 모습들. 그러나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전쟁을 통한 영토 확장을 멈추고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던 초대 황제입니다. 로마 원로는요, 이 사람을 너무너무나 존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원로원과 황제는 이게요, 경쟁 상태와 같은 서로 대치하는 그러한 세력이지만 너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경의 의미로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죠. 즉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적 칭호를 그에게 붙여준 겁니다. 그는요, 로마에 복종하는 한 식민지의 종교와 생활의 풍습과 법률까지도 어느 정도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받지만 민족의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러니 불만이 그렇게 쌓이지를 않아요. 반란이 급격히 적어졌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계속이 된 것이죠. 덕분에 유대사회도 하나님을 섬기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운영하는 등 숨쉴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탁월한 정치가요, 행정가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확한 세금 징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자기 고향 돌아가서 인구조사, 호적에 자기를 등록을 해라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내용입니다. 다 호적하러 고향에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짧은 두 구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요 무려 세 가지나 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구나, 이것을 확인합니다. 먼저는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핵심은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가 영구하게 되어질 거다. 그러나 현실의 역사에서 어떻습니까? 다윗 왕가는 400년 만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몰락하며 왕가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왕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종 황제의 그 혈통들, 그 자손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황제의 그 조선 왕조의 우리는 혈통이다, 그 책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LA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앤드류 이라고 하는 분, 앤드류 이 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세손입니다 라고 책봉식을 가졌습니다. 책봉식을.
예전에 여러분 드라마 궁이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작가가 이러한 스토리를 듣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앤드류 이씨가요 2020년도에는 138억짜리 어마어마한 저택을 그 LA에다가 샀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LA타임즈가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왕에게 걸맞는 궁궐 같은 집을 구입을 했다. 왕에게 걸맞는 궁궐 같은 집을 구입을 했다. 앤드루이 씨가. 그런데 이분이 또 올 11월에는요 권총강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착용했던 모든 거 다 뺏기고 더 이상 이분의 기사가 나오지 않아요.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살아계신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요 비록 다윗 왕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다윗의 혈통은 이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하신 영원한 다윗의 왕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혈통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종황제의 자손들이 지금도 아름아름 자기들끼리 어느 모처에 모시에 모여가지고 책봉식하고 당신이 우리의 혈통의 적통입니다 뭐 이런 거 그들만의 리그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세주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세세무궁토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베들레헴의 자기 동네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잖아요. 마리아가.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에 내려가 호적 등록을 하려고 할 때에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원시복음이죠. 기억나세요? 원시복음. 이게 드디어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으로 실현이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자들, 3D 업종, 가장 전원 사람들. 밖에서 1년 365일 살아야 합니다. 가정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양을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해야 하니 이건요 율법에 의하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 가장 천한 사람들인 목자들. 근데 그들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할 때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에게 전해져야 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섬과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이 좋은 소식은 해당이 된다. 성탄은 모두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공의로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되 그 끓어오르는 사랑을 견디지 못하여 주신 최초의 복음인 원시복음, 또 이 원시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통로 역할을 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 이 모든 것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완벽하게 성취된 날이 언제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탄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천사들도, 천군 천사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요, 창세 이래로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너무너무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원시복음은 어떠한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을 그들도 바라본 거예요. 그 놀라움, 그 기이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끓어오르는 심정,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도 함께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 성탄의 밤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천사들의 고백, 이것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 천사가 찬양할 때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원시복음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마귀의 머리를 찢겨버리셨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과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통하여 사로잡고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찢겨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스크랩이 여러분 취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어떤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갈까 이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떠올렸어요. 전에 이렇게 어떤 글에서 읽은 거였는데 아 그거를 이번 성탄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지난 주간에 정확하게는 12월 21일 날 한 일간지에
하여튼 뭐 전면으로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 신문이 특집 기사로 다뤘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뤘어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고요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울려 퍼진 전쟁터, 10만 명은 총을 내려놓았다. 아마 이 기사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프랑스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만 명이 이 전투들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가는 원수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 이러한 절체절명의 장소, 시간. 그런데 14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이날 밤만큼은 달빛이 환한 가운데 프랑스군도 독일군도 상대방에게 총 한 방 쏘지를 않고 있는, 그래서 달빛 아래 적막만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독일 진지에서 어느 독일군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사람의 노래와 함께 주변에 있던 동료, 전우, 독일군들이 함께 이 성가를 부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그 성가를 들으면서 프랑스 군인들이 깜짝 놀라요. 저들이 마귀가 아니구나, 악마가 아니구나. 우리와 원수지만 저들도 사람이구나. 저들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면서 프랑스 군인들도 같이 자기들의 언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집에 편지를 써요.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적과의 대치 상태, 하지만 달빛 아래 적막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성가에 울려 퍼지는 합창 소리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와 같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플랑드르 지역만이 아닙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던 여러 전선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국군과 독일군이요, 함께 합창을 했습니다. 그들도. 어떤 곳에서는 독일군이 전나무로 만든 어설픈 성탄 트리를 손에 들고 프랑스 진지를 향해 홀로 나아갔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총알 날라오면 그대로 벌집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그걸 바라보는 프랑스 군인들도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독일군이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프랑스 병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죽이던 악의 다툼의 현장, 지옥도가 그려졌던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졌던 거죠. 어떤 곳에서는요, 이발사 출신의 영국군이 이 독일군들이 독일에서부터 쫙 계속 진군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발도 제대로 못하고 부시시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발사 출신의 영국군이 이 이브 날 밤에 이루어진 평화 안에서 이 독일군들의 머리를 다 깎아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축구 경기가 벌어져가지고 영국이 3-2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국 사람들이 축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잉글리시,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리그, EPL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조각가가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동상이에요. 여러분, 두 독일군과 영국군 사이에 있는 동그란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찾던 축구공입니다. 그 조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탄절 이브에 일어난 적군과의 평화를 경험한 군인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군 지휘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전쟁은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서로를 적대시해야만 전쟁이 성립이 되고 승리도 쟁취할 수 있는데 지금 전선 곳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이거 안 되겠다, 난리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휘부와는 상관없이 병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전쟁터에 가져온 그 신비한 평화를 누리면서 가장 절망의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성탄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소망을 잠시나마 누리면서 그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만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내가 왜 이 정도밖에 못 되는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 가운데 살아가지요. 하지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신뢰하면서 새롭게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원수 맺는 일이 난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척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때로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등 돌리고 우리 그렇게 찌르고 또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용서와 평화를 누린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내가 적지고 있는, 내가 원수 맺고 있는 누군가와 평화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이브에 그 피 흘리면서 싸웠던 전쟁터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선한 은혜를 누리게 된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크게 크게 외쳐야 합니다. 구주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